쌀그. 야, 학교 나갔어. 돈가스 먹으러 갈게. 오늘 급식에 순살 양념치킨이랑 파스타 나옴. 그냥 급식 먹자. 양념치킨 확실하냐? 고다리 강정 아니지? 아, 확실하지. 야, 비켜! 빨리 좀 비켜라! 하! 이게 뭐야, 꼴랑 치킨 두 개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 줘요. 어? 아유, 학생, 인당 두 개가 정량이라 뒷사람도 먹어야 해서. 장난하지 말고 더 달라고, 내 말이 장난 같아? 아니 그 학생이 더 많이 받으면 뒤에 학생들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애들 배식 다 받고 남으면 그때 더 받으러 와. 아줌마, 내가 당신 아들 학교 찾아내서 배식 못 받게 해줘? 아유, 그 학생! 뭐야? 야, 대박! 우리만 전화 쓰고 왔다는데? 남자를! 양아치래? 전화 학생이 뭔 전화, 첫날부터 빨리 안 오고 점심시간에 와. 내가 교육 좀 해줘야겠네. 빨리 먹고 가보자. 그 아줌마, 운 좋은 줄 아쇼? 자, 얘들아! 우리 방 전학생 왔다! 다들 반갑게 맞이해줘! 전학생, 이리 와봐! 자기소개 해야지! 안녕하세요, 한촉법이라고 합니다. 보니까 좀 노른 거 같은데 설치지 말자! 어이, 네 어디 쪽에서 전화 갔냐? 소년원 갔다 와서 중학교는 지금이 처음이다. 에이, 촉법아, 뭐 그런 얘기를 해! 저기 빈자리 앉을래, 촉법아? 네, 알겠습니다. 애들이랑 잘 지내보고, 너희들도 우리 촉법이 잘 챙겨주고 수업 잘해라, 얘들아! 어이, 전학생, 네 소년원 갔다 왔다는 거 진짜냐? 근데 왜? 아이, 골 때리네. 뭘로 갔다 왔는데? 알았어, 뭐하게. 하! 아니야, 됐다. 깝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. 지금 내가 너 봐주는 거야. 알지? 야, 빨리 좀 찾아봐. 야, 좀만 기다려봐. 가방에 있을 것 같은데. 야, 찾았다. 이거 맞지? 야, 씨, 지갑비 뭐 이거 8,90 된다 하지 않았냐? 야, 근데 쟤 보고 있는데 괜찮냐? 야, 너 체육인데 안 나가냐? 나 배가 조금 아파가지고 쉬기로 했어. 야, 너 지각비 우리가 훔친 거 말하면 배 말고 딴 것도 아파질 거 알지? 당연하지. 나 소년원에서 방금 나와서 조용히 학교 다니고 싶어. 아하, 이 쫄보식. 아, 뭐 이런 한 주먹도 안 될 것 같은 애가 소년원에 갔지? 이거 구라 아니야? 야, 사람들 보겠다. 빨리 나가자. 아, 그래. 오늘 우리 반에서 말도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. 방과후에 뷔페 가려고 갖고 온 지갑비가 도둑 맞았어. 쌤, 근데 반장이 실수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? 시끄럽고 다들 눈 감아. 혹시 우리 반에서 누가 지갑비를 훔치는 걸 본 사람 있으면 조용히 손 들어봐. 뭐야,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? 저 뻔히 손 들었는데 왜 못 본 척해요, 쌤? 아니, 족봐봐. 선생님은 일부러 너 안 걸리게 손든 사람 없는 척 하려고 연기한 건데. 상관없고요.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, 쌤? 이야, 너 엄청 잘 먹는다. 소년원 밥이 입에 안 맞았어서. 근데 당신 부자야? 집에 왜 셰프가 있어? 부자야. 나랑 같이 일하면 치킨 맨날 만들어줄게. 너 지낼 고급진 방도 주고. 그러니까 일 좀 같이 하자. 하, 뭔 일인데? 너가 한국중 가서 이 세 명 참교육하는데 도와주면 돼. 어떻게 하냐면. 에휴, 귀찮게. 말하다 말고 일어나서 어딜 가니? 누가 훔쳤냐니까, 족봐봐! 얘네 둘이 훔쳤습니다. 제가 똑똑히 봤고요. 뭐라는 거야? 야, 너 미쳤어? 이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! 너가 한 주먹도 안 되는 거 아니고? 너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? 너희 녀석! 전학 온 첫날부터 선생님 앞에서 쌈질이 나고 뭐하는 거야! 선생님, 제정신이면 소년원에 왜 갔다 왔겠어요? 너이 녀석 선생님한테 지금! 선생님! 그거 알아요? 얘네 둘만 훔쳤을 것 같죠? 쓰레기 한 명 더 있어요. 이 녀석! 너 지금 선생님한테 장난치는 거냐? 당신은 선생 말고 배우를 해야겠네.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해? 지각비 우리 반 양아치 두 명한테 훔치라고 시킨 거 당신이잖아. 뭐? 이 자식이 이거 생사람을 잡고 있어? 선생님이 그걸 왜 훔쳐? 다들 조용히 하래! 너희 자식 교무실로! 아니다! 교장실로 따라와! 형님! 뭐 이따가 애를 받았어? 아무리 살이 비어도 그렇지 소년원 갔다 오고 막 나가는 애를 받으면 어떡해! 한축복군! 박 선생이 학생들 시켜서 돈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나요? 형님! 섭섭하게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? 거짓말인데 증거가 어딨겠어! 있습니다. 뭐? 증거 있다고요. 이건 아까 점심시간 때 교직원 화장실에서 선생님이 박일진이랑 이야기하길래 몰래 녹음한 겁니다, 교장 선생님. 너가 핸드폰이 어딨어? 핸드폰 내가 보는 앞에서 냈잖아! 그건 공기계 낸 거고 증거 듣기나 해. 반장 가방에 지갑비 모은 거 있고 거기 8,9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몰래 갖고 와. 그럼 저희한테 뭐 해줄 건데요? 너희들 내가 가끔씩 애들 명품 배딩 같은 거 훔쳐주고 그러잖아!
불법으로 녹음이나 하고 뭐하는 건가? 당장 지우게! 그 아저씨 말이 맞았네. 빨리 열어봐. 누구 참교케 할지 알아야지. 한 명이 요동 늙었는데 학생 맞아? 학생이겠어. 선생님인데 쓰레기야. 거기 학교가 사립이거든. 교장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랜다. 너가 해야 할 일은 선생 잘못 밝히고 쫓겨나게 하는 거야. 나머지 일진 두 명은 내가 처리할게. 교장 선생님, 아무리 형동생 사이여도 이딴 쓰레기 편을 들면 어떡해. 내가 이 녹음본 기자들이랑 인터넷에 유포 좀 해볼까? 그럼 이 사립학교는 운영 유지가 가능하나? 지금 협박하는 긴가? 협박이 아니고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거죠. 알았네. 어떻게 해야 바로 잡는 건가? 야, 당연히 이 사람을 자르는 거지. 이런 사람을 선생으로 어떻게 써? 이 자식이! 형님! 얘 지금 말하는 본세 봐요! 괜히 형님이랑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! 조용히 하시죠, 박 선생님! 제가 왜 그쪽 형님입니까? 앞으로 학교 그만 나오시고 딴 곳 알아보세요! 어? 형님! 형님! 이게 말이 됩니까? 우리 함께 연세원! 조용히 하고 나가세요! 근데 한쪽 복군! 잘해도 쌈박질이나 하고 선생님에게 대들고 학칙을 어기지 않았는가? 그에 마땅한 벌... 놀고 있네! 자퇴하겠습니다! 담임 마음도 없었어 애초에! 난 간다! 나왔다. 지금 새벽 2시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너 또 사고 치고 다니라고 형이 여기 있게 하는 거 아니다. 오늘 어땠어? 보고 좀 해봐. 담임 학교 잘리게 했어. 뭐? 첫날부터? 그리고 난 할 것 다 했으니 자퇴했고. 뭐? 첫날부터? 하... 그래, 잘했다. 이제 넌 요번 일은 다 했으니까 내가 그 양아치 두 명 참교육할게. 어차피 걔네 학교 이제 그만둘 거야. 뭐? 뭔 소리야, 그게? 아, 내가 아는 애 시켜가지고... 아, 개빡치네. 아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도와준 거다. 내가 걔보다 센 거 알지? 알지, 알지! 야, 걔 복수 어떻게 하지? 야! 오토바이! 야, 괜찮아? 당신들 미쳤어! 119, 119! 그러면 다음 타겟은 네가 될 거다. 뭐야? 당신 일부러 친 거야? 뭐야, 왜 그러는데? 그러게 왜 애들을 힘들게 하래? 너한테 당한 한 명이 시켰어. 우린 앞으로 너가 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지켜볼 거다.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너네 불편해하니까 자퇴부터 해라. 그럼 간다. 또 안 보길 바래. 아, 그리고 119 신고 안 해도 돼. 저 자식 오버액션 한 거니까. 무서워서 기절한 척 좀 해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영말대로 자퇴하고 착하게 살게요. 저도 착하게 살겠습니다. 이렇게 된 거다. 너도 정상은 아니구나. 근데 정보도 없었을 텐데 걔네가 누굴 힘들게 한 줄 알고 그렇게 말했어? 몰라. 나도 일진이니까 많은 애들 힘들게 했겠지. 뻔하잖아. 그리고 누가 시켰는지 말을 안 해야 더 무서운 법이야. 시킨 애 한 명한테만 앞으로 잘해야 하는 게 아닌 무서워서라도 모두에게 잘할 테니. 이 자식 이거 중학생 머리가 아닌데? 좋아,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해. 셰프님한테 해달라 할게. 그리고 다음 참교육은 얘야. 애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고?